안녕하세요. 서기로그의 서기입니다. 예, 오늘요.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기로그 촬영하러 가볼까? 가자! 신발은 뭐지? 이 신발 뭐야? 오프화이트랑 컨버스랑 콜라보한 거야? 아, 맞아요. 뭐, 잘하시네. 아, 나도 좋아하니까. 다만 난 못 살 용기가 없을 뿐. 너는 용기가 있는 거고. 전 용기가 있지만 돈은 없습니다. 아, 돈은 있지만 용기가 없다. 너가 이긴다, 그러면. 소진아, 2회분을 찍을 거거든? 2회분? 한 번은 코러스 얘기, 한 번은 가이드 얘기할 건데 뭐부터 할래? 아무거나 코러스, 코러스부터 가자, 코러스부터. 코러스부터. 나 신발 봐봐, 이거 달라고. 된장 포스? 이것도 흰색이잖아요. 흰색 신발 그러니까, 너무 많아. 흰색은 그만 사.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흰색.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게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그 질문에 가이드 보컬 막 어떻게 구해요? 막 이런 사람 맞거든? 이런 사람 구하면 됩니다. 그냥 그때 나랑 한 게 너 첫 가이드였잖아. 그니까요. 나랑 첫 가이드였잖아. 자, 이제 공신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너가 이제 코러스 했던 거 좀 넓게 말해. 했던 거? 유명한 것들만 꼽을까요? 그렇지. 유명했던 것만 꼽아야지 지금. 일단은 제일 최근에 했던 거는 그 유빈 씨. 유빈 씨. 네. 나 가사 뭐라고 그거? 아니 그 숙녀. 아, 숙녀라고. 네. 네네네네네 이제 제 목소리입니다. 또 뭐 했어? 그리고 트와이스 하루에 세 번이라고. 아, 트와이스 것도 코러스 했구나. 네, 그것도 했고. 수지 씨 것도. 아, 수지 것도 했었어? 네, 수지 씨 것도. 많이 했네. 하고, 네. 야, 내 나랑 한 것도 말해야지. 오빠랑 한 거 많죠. 오빠랑 한 거는 이제 에이프릴 것도 했었나? 에이프릴 스릴러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또 뭐 했었지? 용준영 씨랑 허가은 씨 한 그. 지금 아이즈원. 어? 아이즈원도 하고 했어? 또 했어? 아이즈원 그 현주 민주. 아, 민주. 오빠 민주야 미안하다. 아, 맞아. 크리셔츠랑 했던 거. 크리셔츠. 아, 이거는 이제 코러스랑 가이드 같이 한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코러스를 하기 전에 사실 코러스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루트는 가이드를 했는데 그 곡이 팔리면 코러스를 보통 하게 돼요. 그래, 그렇게 되면. 네, 오빠랑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굳이 귀찮게 뭐하러 가이드, 코러스 또 왜 그냥 가이드 해보니 하지. 여자 보컬은 항상 아주 감사하게도 저를 써주시. 대안이 없다니까. 감사하게도가 아니라 대안이 없어. 감사합니다. 그 막 가이드 해보면은 이게 어떤 그 가요 어떤 느낌이 나는. 가이드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다고 내가, 하더라고요.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실용음악 학생들, 뭐 서울예대 사람도 많이 써보고 뭐 호건대 뭐 많이 써봤는데 그냥 소진이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소쏘도 네, 소쏘도 백아연 씨 소쏘도 됐었지? 심지어 소쏘는 되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제가 소쏘를 그 작곡가분이랑 처음 했던 가이드였는데 그게 진짜? 팔린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효린 씨의 그런 거 됐어? 네, 효린 씨 Always라고 그 명불허전? 그런 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모르는. 이 정도면 공신력 이런 거 공신력이 생긴 걸로 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사실 제가 섭외한 사람들은 다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네. 내가 아무나 막 여기 앉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이 정도는 돼야 나오지. 네, 이 정도는 돼야 나오지. 코러스 할 때 뭐가 보통 제일 힘들어? 힘든 거. 힘들 때는 사실 뭐 이 보컬들마다 솔직히 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안 불러본 장르면 조금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약간 딱 들었을 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코러스는 이제 어쨌든 화음을 쌓는 거고 그 불러놓은 멜로디가 보통은 있잖아요. 가수들이 안 불러놓으면 제가 못 부르니까 그래서 코러스는 네. 항상 늦게 해야 돼. 그쵸, 입을 맞춰서 수정 녹음까지 다 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근데 이제 제가 안 해본 장르면 약간 코러스가 이렇게 아 대충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라는 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럴 있어요. 때 사실 작곡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쵸, 근데 작곡가가 못 잡아주면 이제 완전 멘붕 나오는 그죠? 거지. 그럼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 있어요. 아 있어? 있었구나. 네. 난 나랑 할 땐가? 아니야. 오빠랑 할 때 오히려 편해요. 왜냐면 오빠랑 할 때는 나 어느 정도 만들어 가니까 그냥 만들어 가는 것도 있고 그냥 너가 알아서 쌓아봐 했을 때 그게 그 멜로디가 막 어렵다거나 엄청 빡센 그런 느낌의 코러스가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작곡가가 너한테 의지하는 수도 있겠다. 맞아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왜냐면 음감이 없는 작곡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 컴퓨터 미디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가이드 할 때도 코러스를 썼잖아요. 가이드 할 때도 이제 사실 가이드 할 때는 그게 코러스 라인을 너가 네, 할 때도 있어? 네, 제가 할 때도 있어요. 승희 형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너 대충 하다가 그냥 가 그걸로 하자. 승희 형 같은 경우는 가 그냥 내가 할게 이러잖아. 맞아. 승희 형 서기로고 볼려나? 모르겠다. 형 안녕. 오셨으면 좋겠다. 형 안녕. 형 보러 갈게. 나는 이제 궁금한 게 내 딴에는 최대한 잘 받아놓는다고 받았는데 애들이 노래 못 하잖아. 답답하지 않아? 딱 들어가서 가수가 노래 일자 딱 부르는 거 이제 또 더블링을 해야 되니까 몇 번 저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그거는 전설이었지. 되게 힘들었잖아요 오빠. 받으실 때도 거의 9시간 네. 걸렸다고 그랬나? 더 걸렸을 것 같아. 그래요? 와 진짜 오래 걸렸어. 중요한 거는 이제 더블링이라고 해서 그 보컬들이 멜로디를 불러놨을 때 이제 똑같이 쌓아놓는 그 더블링을 원래는 보컬분들이 같이 쌓아놔야 목소리가 잘 묻고 한데 안 그러지 그게 근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진짜 하나도 야, 메인 반대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더블링은 어떻게 받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오빠 더블링이 어딨어요? 하니까 소진아 너가 쌓아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아마 너의 인생에서 약간 실력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을 거야. 아 그렇죠. 유빈 씨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근데 그거는 제가 시티팝이라는 장르를 처음 녹음을 해봤었어요. 근데 사실 뭐 메이저 씬에서 사실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잘 없으니까 메이저에서 갖고 오신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JYP 회사에서 바로 컨택 온 거였었지. 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저도 약간 좀 지금도 되게 신기하고 감사한데 그냥 JYP에서 바로 연락 왔어. 네, 바로 연락이 문자로 ANR. 야, 그거는 진짜 되게 기분 좋겠다. 되게 기분 좋아하는데 이게 처음에 사실 좀 안 믿었어요. 뭐 보이스피싱이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그래서 유빈 씨 그 노래 녹음된 상태는 어땠니? 괜찮았어? 수정 녹음을 되게 여러 번 했어요. 가사도 좀 바뀌었고 또 이제 이게 또 이렇게. 그 회의를 거치면서 코러스가 원래는 뭐 어느 부분에는 안 들어갔었고 어느 부분에 들어갔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이제 들으면서 좀 더 여기는 조금 코러스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유빈 씨 혼자 목소리만은 약간 빈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진짜 수정 많이 했어? 처음으로 수정 녹음을 두 번을 했던 코러스 수정을 두 번 했던 거? 네. 신기했어요. 코러스 하면서 약간 신인 작곡가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코러스 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같은 거 있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스오빠가 할 서기로그 뭐라고 해야 돼요 오빠 이름? 서기로그가 서기준이 브이로그거든? 아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기로그님 막 그래 서기로그님이 서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스오빠가 하는 것처럼 이미 라인이 짜여져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맞아, 그게 제일 빠르긴 하지. 사실 제일 빠르게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들려줄 보통 이제 그 가이드 파일에 AR 파일을 넘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네 그럴 때 이제 같이 들으면서 가면 아 이런 식으로 쌓으셨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쌓아주세요 하고 그 레퍼런스가 되는 노래가 있으면 좋죠. 코러스에도 레퍼런스 노래를 준다고? 있죠. 그런 노래들을 듣고 가면 이분이 대충 어떤 식으로 쌓아주기를 원하는구나를 느낌은 알 수 있죠. 그냥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이나믹 같은 거를 좀 지도를 해주면 네, 부르는 입장에서는 근데 훨씬 작곡가가 코러스 안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와 진짜 당황스럽겠다. 그럼 정말 최고로 당황스러웠을 때 그런 적이 사실 저는 없었어.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근데 다행이네.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이제 야 이 사람 천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유명하신 뭐 소울맨이라든지 오늘 많이 받으시는 네 진짜 그냥 바로 다다다다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근데 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네. 딱히 필요가 없는 게 네. 코러스를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는 그냥 같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편하잖아. 그냥. 그죠. 아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고 편하잖아. 또 여러 번 작업을 하면 이제 아 이분이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라든지 뭐 어떤 식의 노래를 장르를 쓰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하긴 하죠. 여러 번 하면은 그 막 코러스를 녹음했을 때 뭐 네. 유빈도 그렇고 너 목소리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쵸. 많이 나요. 너 목소리 정말 많이 나잖아. 그럴 네. 때 기분은 어때? 아 사실 제가 그 크리샤츠 씨 것도 그렇고 트와이스 노래를 했을 때도 그렇고 코러스라는 게 사실은 원래 바깥에 많이 나오는 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뒤에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가끔 소절 중에 코러스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어. 코러스의 목소리로만 나오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이제 아 내 목소리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나는 저도 그게 약간 좀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아니, 나는 그 가수한테 더블링을 시킨 적이 거의 없어. 그냥 메인만 다 부르고 그냥 보냈어. 항상. 왜냐면 그 가수들 하면 농시간이 오래 걸려. 맞아. 자기 거 자기 메인 부르기도 힘든데 가수 거 가수가 다 하기 다 힘들거든. 그래서 그냥 보내고 너한테 받지 여자 거. 그런 경우가 특히 오빠랑 할 때는 진짜 많았고. 네. 오빠랑 그래, 할 때는 진짜 거의 그렇게 하는. 아 다른 데서 더블링을 받아오기도 해? 다른 사람들. 네. 효린 씨 거 했어. 아 그분 노래 잘하니까. 나도 효린 씨면 받아 다 받겠다 당연히. 코러스를 해서 어떻게 돈을 받죠?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코러스가 저도 막 코러스 한 곡을 해서 막 이게 노래가 대박 나가지고 엄청 많이 받아보고 이런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일단은 어떻게 돈을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코러스를 불러서 이제 실연자협회 부실연자에 들어갑니다 코러스도. 들어가지 부실연에. 네, 네. 부실연은 근데 이제 주실연 그 주실연은 네, 가수 가수랑 다르게 코러스 그다음에 악기분들 그리고 이제 뭐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미디 작업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 식으로 실연자에 들어가는데 그 실연자에서 이제 정산되는 수입을 그러니까는. 코러스 할 때 세션비 받고 그쵸? 실연자비 받고 실연자비 받고 그 두 가지로 나오는 네, 근데 실연자비가 생각보다 되게 신기하게 들어와요. 아 신기하게 들어? 네 그러니까 실연자가 보통 3개월 그러니까 노래를 처음 발매하면 처음 발매되고 나서 6개월 뒤에 첫 정산이 돼요. 아 그래? 6개월 뒤에 정산인데?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유빈 씨 거로 따지면 제일 최근 거라서 유빈 씨 거로 따지면은 그게 아마 작년 5월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5월인가 6월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을 때 6개월 뒤에 정산이 됐어요. 이번 연도 초에 받았겠다? 거의 네. 작년 말에 받았으니까 거의. 막 오늘 며칠이야? 오늘 21일. 나 내일 모레 저작권 들어오잖아. 얼마 들어오지? 23일날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오지 감도 안 서. 저도 뭐. 저희 직업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얼마 들어오지 몰라서. 이렇게 인생이 랜덤이야. 네. 진짜 랜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저희 같은 직업을 하시게 될 분들은 꼭 저축 많이 하시고 이런 오프화이트 신발 사지 마시고 돈 모아서 한 번에 사세요. 카드 막 들이지 마시고 네. 네, 코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가이드 보컬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2부로 가실 거니까는 여러분들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에 바로 가이드 보컬 얘기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